오생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뜰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떠야 하는지 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 배워야 뜨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모두 뜨게 될 겁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먼저 몇 가지를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내가 어떤 체형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 물의 크기가 1이라면 우리는 물보다 작아야 뜨고 크면 가라앉게 되는데 뼈와 근육의 비중은 1보다 크고 지방의 비중은 1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적은 분들은 잘 가라앉게 되고 근육량이 적고 지방량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쉽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두껍고 근육형에 지방이 적은 사람들은 뜨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못 뜨냐? 그건 아니에요. 뜨기가 어려울 뿐이지 뜰 순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뜰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에는 염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민물보다 훨씬 수월하게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온도 중요한데요. 따뜻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일수록 더 잘 뜹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해도 안 뜬다 했던 분들은 수온이 비교적 낮고 해수인 수영장을 찾아가서 수영을 배워보세요. 이렇게 내 체형에 맞는 수영장을 찾았다. 그럼 이제 물이라는 친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물에는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은 어떠한 물체를 뜨게 하는 힘이죠. 근데 부력만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뜨기도 하지만 가라앉기도 합니다. 중력 중심은 여기, 부력 중심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중력 중심과 부력 중심이 수직이 될 때까지 신체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해서 수직으로 만나면 이러한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심이 낮은 수영장인 경우 다리가 닿게 될 거예요. 그리고 회전도 멈추겠죠?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바닥에 또 닿았네. 나만 안 떠, 나만. 근데 바닥에 다리가 끌려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지 말고 다리가 바닥에 닿은 채로 그냥 누워서 계속 호흡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입새뜨기입니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평을 만들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능적이고 누구나 뜰 수 있는 가장 쉬운 뜨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뜨기를 배우겠지만 사실 생존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뜨기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리가 바닥에 닿는 건 수영장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리가 안 닿는 수심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떠있을 수 있게 됩니다. 다리가 끌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리가 바닥에 닿아도 계속 누워서 호흡을 반복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구명조끼 없이 떠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Yeah! 시간 여유를 가지고 물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누구나 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 여유예요. 당연히 구명조끼를 착용한다면 이러한 원리를 굳이 생각하지 않고도 정말 편하게 뜰 수 있고 체온 유지가 가능합니다. 구명조끼는 그냥 치트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아시겠죠? 생존에서 구명조끼는 정말 필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존 수영을 지나서 수영을 할 때는 부력 중심과 중력 중심을 떨어뜨려서 수평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력과 중력 중심을 수평으로 둬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뜨기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자세가 좀 더 견고해지면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영순위인 스트림라인 자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본능적인 뜨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봐야겠죠? 저는 잘 뜨는 체형이라서 팔을 올리면 바로 떠버리기 때문에 차렷자세로 했지만 팔을 차렷하고 있으면 뜨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만세로 뜨기 해주세요. 다리가 지금처럼 가라앉았다고 해도 일어나지 말고 해마처럼 난 상체만 띄울 거야 라는 느낌으로 호흡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마시면 상체가 붕 뜨고 내쉬면 샥 가라앉는 나의 몸을 느껴봅니다. 호흡은 같은 양을 마시고 내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0을 마시고 20을 뱉으면 다시 숨을 마실 수 있는 것도 20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호흡을 막 머금고 있는다고 해도 전혀 편하지 않고 오히려 상체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리가 더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고 호흡을 너무 뱉어버리면 또 가라앉으니까 마시고 내쉬는 호흡 교환은 물 바깥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몸에 힘이 빠진 것이 느껴졌다면 바닥에 붙어있는 다리를 용기 내서 살짝만 띄워보세요. 마치 짐볼처럼 불안전한 공 위에서 중심을 잡듯이 호흡과 뜨기에 집중해봅니다. 이것도 잘 된다! 그러면 무게중심을 더 상체 쪽으로 눌러서 하체를 띄워보세요. 근데 몸을 띄우기 위해서 가슴을 내밀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하게 C컵으로 가슴을 내밀게 되면 다리가 훨씬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오히려 가슴을 평평하게 두고 팔을 수면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보세요. 그럼 다리가 자연스럽게 뜨게 될 거예요. 만약 여기까지 했다면 오늘의 미션 성공입니다. 안 되더라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해보세요. 시간을 갖고 하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허의 연속이죠. 다리가 닿는 수영장에서 미리미리 물에 대해 이해하고 뜨기를 연습한다면 혹시라도 맞닥뜨리게 될 생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당황하지 않고 다음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에 뜨기 위한 방법과 입새 뜨기를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뜨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수영하세요. 안녕! Thank you.